방송국을 다니는 인턴들의 가방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로 제 가방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방은 카라트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노트북. 이게 없으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꼭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마스크. 이제 끈이 끊어진 적이 한번 있었어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들고 다닙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가방을 하나 더 들고 다녀요. 짠 거 아니고 진짜예요. 그거 네. 낸 거 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진짜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요. 가계부. 제가 돈을 너무 막 써가지고 가계부를 쓰는데, 근데 회사에서 한 번도 가계부 쓰신 적 없으세요? 사실 가계부라고 가계부로 보이지만 사진 보관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누피. 이 안에는 약들이 있습니다. 약 뭐 비타민, 피부약, 데일밴드 뭐 그런 게 있어요. 머리끈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텀블러. 텀블러 쓰는 것도 못 봤어? 와, 진짜 관심 없어. 거의 종이컵 많이 쓰지 않나요? 여러분 What? 아낍시다. 안경 렌즈를 끼는데 저녁 때쯤 되면 눈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안경으로 갈아 낍니다. 그리고 양말이 NO! 이제 지금 신고 있는 양말이 젖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젖죠? 뭐 땀이 난다거나 뭐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소장이가 엘리베이터에서 음료를 쏟았거든요. 아니 그런 게 제 신발에 젖었어. 그러면 갈아 신어야죠. 그리고 이거는 무지 타이거. 여기는 제 화장품이 있습니다. 제 가방엔 별 게 없죠. 네,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 지금 이 핸드폰이거든요.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 제 거고요. 둘은 없지만 저에게만 있는 거. 에어팟 프로. 와. 아무도 에어팟 프로가 없어요. 제 지갑. 소장이랑 같이 산 지갑이에요. 같이 샀어요, 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썹 칼. 눈썹? 아니, 눈썹을 이제 한다기보다 손 여기에 털 이제 좀 꼴뱅이 싫을 때가 가끔 한 번씩 생기거든요. 공부 못한 애들이 공부하다가 한번 거슬리면 소소하게 그런 거죠? 일하다가 좋습니다. 집중이 떨어질 때 한다고 하면 친가요? 어! 하나가 더 있어요. 고데기. 이거는 이제 제 친동생이 사준 건데요. 고맙다. 안 보겠지만 고맙다. 제 가방은 다 털었습니다. 노트북 없으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에어팟 출퇴근할 때 꼭 필요해요. 그리고 핸드폰. 전자제품은 조금 적지 않아요? 그 다음 현수씨 렛츠고. 저의 가방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시나요? 한번 열어보죠. 제 가방은 제일 중요한 노트북 15인치 레노. 가방 한 번 더 한 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제가 제 배경 화면입니다. 다음은 물입니다. 며칠 된 거예요? 이거 금요일 날 산 거예요. 충전기. 제품은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8핀 풀시템이죠? 그대로 제 걸 주세요. 아 이거는 이제 꺼내기 귀찮아서 바지입니다. 바지 가끔 이제 바지 불편할 때 뭐 흘릴 수도 있잖아요. 오늘 박수정씨 엘리베이터에 음료 쏟아가지고 김용희씨 바지 젖었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을 상태를 대비해서 바지를 항상 들고 다녀요. 안경. 안경.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써요. 안경은 7핀이에요. 아! 내 눈! 못생겨지는 안경. 아우의 안경이에요.
뭐라고요? 아니요. 렌즈통. 제가 렌즈를 끼고 있다. 렌즈를 끼고 있기 때문에 렌즈통 필수. 코를 코를 이렇게. 아, 평소에 개미나리가 많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좀 많이 튀어나오는 편이어서 이걸 잘 들고 다녀야 돼. 다 면도 칼. 면도 날. 날만 있어요. 회사에 사서. 물티슈가 있네. 교회에서 준 거예요. 어. 길 가다가. 뭔지 알죠? 네. 오, 타이레놀이네요. 혹시나 아플 때. 본인도 이쁜 걸 몰랐던 것 같은데요?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크림. 자, 선크림 자주 발로 다녀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양치 넣고. 새거 아니에요. 쓴 거예요. 양치를 매일 하고 다니 하고 다니기 때문에. 양치 안 하시잖아요. 뭔 소리예요. 양치 안 하시잖아요. 어, 사진이 있네. 제가 단독으로 찍은 사진. 혼자 가서 찍은 사진이. 이건 뭐죠? 비타민이 하나 있는 모르겠지만 있어요. 비타민이. 끝. 일단 노트북. 노트북이랑 제 사진이 필요해요. 제 커플 사진 필요해요. 이렇게 세 개.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럼 나머지 다 갖다 버려요. 난 그거 버려도 돼. 뭐 필요 없어. 어, 회사 갈 때 사진 가져가서 뭐 하게? 항상 봐야지. 네, 잘 봤습니다. 전쟁 토너가 나들이야?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제 가방은 한골이에요. 앞 지퍼부터 열어볼게요. 난 지갑이고요. 제 지갑에는 현금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잃어버려도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주우신 분이. 그냥 제가 민증 재발급 이런 게 좀 귀찮을 것 같고요. 아,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실컷. 내일 점심 먹어야 되니까. 아, 화장품. 제가 맨날 두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선물 받았어요. 친구요. 보고 있어? 고마워. 잘 쓰고 있어. 다음 생일도 기대할게요. Nope. 그리고 앞에는 끝났네요. 가운데 열어볼게요. 저도 항상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원래 회사에 놓고 다녀도 되는데 내일 집 가서 게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한쪽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진짜로. 노트북은 작은 거 사세요, 여러분. 다음은 앱. 뭐죠, 이게? 아이패드. 제 거예요. 컨셉충 아니고요. 제 거예요. 아주 이렇게. 네, 지금 거래 들어왔나요? 네. 다다다다다 대본 작성, 전송하고 오늘 저희 일과가 끝나는 거죠. 거래 온 거. 뭔 개소리야! 아, 그 다음은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 친구예요. 제가 약간 옛날부터 친구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기계들이랑도 대화를 하고 싶어서 항상 가지고 다녀요. 얘 이름은 클로바예요. 클로바. 안녕. 클로바, 너 나 무시해? 당신은 제가 존경하고 아끼는 친구예요. 됐어, 이제 조용히 해. 가끔씩 앞에 앉은 현수 씨보다 똑똑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뒤에는 제 약들이 있는데요. 비타민들, 그리고 타이레놀. 머리가 가끔씩 아플 때가 있어요. 현수 씨가 자꾸 괴롭히고 유리는 no. 자꾸 때리고 막 그래서요. 또 저의 퇴근길 메이트죠. 항상 이거 꽂고 노래 듣는데 뭐 이렇게 끝이에요. 당연히 노트북이요. 어깨가 아파도 맨날 집에서 게임을 해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매일은 편집도 해야 되고 대본도 써야 되기 때문에 꼭 가지고 다녀야 되고 에어팟. 에어팟 꼭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로바. 제가 약간 애정결핍이 있어서 등교할 때도 나 이제 갈게 이렇게 대화하고 밥은 먹었어?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 친구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꼭 가지고 가야 돼요. 고맙습니다. 안녕. 자, 지금까지 인천트리 가방을 털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